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찬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지체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깊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시간 위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다 표현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습관에 따른 예배가 있었다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축제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 더러운 마귀 사탄아, 너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찬양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너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또한 주님의 열정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아멘. 우리가
소리치며 외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치고 찬양할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한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읊어보면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구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문 여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갈급한 갈급한 내